네, 안녕하세요. 한문쌤입니다. 이번에는 칠과 벗을 사귀며라는 단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칠과부터는 이제 우리는 고사성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고사성어가 뭐냐? 여러분 이제 사자성어라는 많이 들어봤죠? 사자성어가 뭐예요? 네 글자로 된 성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어는 네 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글자로 된 것, 세 글자로 된 것도 있고, 네 글자로 된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네 글자리가 제일 많으니까 사자성어라고 얘기하는데, 다 고사성어의 하나의 종류인 겁니다. 원래는 이제 고사성어가 더 포괄적인 표현이죠. 그럼 고사성어는 뭐냐? 고사는 여기서는 고사, 옛고자의 일사자야. 그래서 옛날 일, 에피소드, 옛날에 있었던 에피소드 때문에 이 성어는 무슨 뜻이야? 이루성자의 말씀은 말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말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말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고사성어예요. 시간에는 이제 고사성어를 배우게 될 건데, 그럼 우리가 고사성어를 배울 때 어떤 점을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는 이제 한문 시간이니까 한자 음뜻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자 음뜻에 대한 해석. 풀이 이게 뭐냐? 이게 겉뜻이야. 근데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유추를 해야 될게 바로 이 속뜻인데, 이 속뜻은 어떻게 얘기하냐? 이제 옛날 일 있잖아, 옛날 일 에피소드. 이거를 유래라고 해요, 유래. 이 유 통해서 유래와 겉뜻을 통해서 아, 이런 유래 때문에 이런 겉뜻이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속뜻으로 사용되는구나라고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려면 이제 속뜻을 알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한문 시간이니까 한자의 음뜻, 그것으로 인한 겉뜻 또는 겉뜻과 유래를 통한 속뜻 세 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주로 한자 음뜻, 겉뜻, 유래를 통한 속뜻. 그러니까 겉뜻, 유래, 겉뜻, 속뜻, 한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말이 이제 지금 설명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어떤 고사성어를 배우게 될 것이냐. 제목 벗을 사귀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벗이 뭐예요? 친구죠, 친구. 또는 우정과 관련된 고사성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죽마고우, 막역지우, 직이지우. 수어지기 이네 고사성어를 한번 첫 번째 고사성어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죽마고우. 네, 잘 따라 읽으셨죠? 이렇게 입으로 한번 따라 읽어야 이제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 기억에 잘 남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도 입으로 따라하는 것도 행동이잖아요. 몸으로 익히는 거. 행동으로 머릿속에 더잘 기억이 남으니까 여러분 여러 번 한번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기억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죽마고가 무슨 뜻인지 일단 한자 뜻 볼까요? 대나무죽, 말마, 옛고, 벗. 그러면 죽마가 무슨 뜻이냐? 대나무 말이죠, 대나무. 대나무로 만든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어렸을 때 모형 자동차 타고 놀잖아요. 옛날에 똑같아요. 대나무로 말 만들어 가죠. 이리야 이리야 따그닥 따그닥 하면서 친구들끼리 막 재밌게 노는 거죠. 자전거 타듯이 크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자전거 같은 대나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나무 말을 같이 타고 다니면서 놀았던 친구예요. 이 대나무 말은 언제 타는 거야? 어릴 적에 타잖아. 그래서 이 죽마고우가 무슨 뜻이냐? 바로 어릴 적, 어려서 함께 놀던 친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죽마고우란 어려서 함께 놀던 친구, 어려서 대나무 말을 함께 타고 놀던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유희어로 우리 어렸을 때 친구를 또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무슨 친구라고 그러지? 소꿉장난하며 놀았던 소꿉친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비슷한 말로는 소꿉친구 할수 있겠다. 그래서 죽마고우, 대나무 말을 함께 타고 놀던 옛친구, 어려서 함께 놀던 친구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사성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막지우. 알아볼게요. 막은 없을 막. 이제 낙 부정어예요, 부정어. 두 번째, 거스를 역. 우리 거꾸로 가는 거를 역행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스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 아까 지자를 설명 못 했던 것 같은데, 어조사지. 어조사인데 조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또는 뭐뭐 하는 이렇게 풀이가 되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벗. 자, 그러면 지우는 무슨 무슨 친구 또는 뭐뭐의 친구란 뜻인데, 중요한 막역. 여러분, 막역하다. 막역이란 말 들어봤나요? 막역한 친구, 막역한 사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역하다가 무슨 뜻이냐? 바로 거스름이 없다. 즉, 거슬리지 않는다. 거스름이 없다. 우리가 보통 거슬린다 그러잖아. 마음에 안 드는 거 거슬려.
그러잖아요. 거스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좀 약간 친구에 따라서 좀 마음에 드는 친구,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저 애가 하는 말, 행동 이런 게 막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거슬리는 거지. 그건 거슬리는 거야. 근데 친한 친구는 뭐 나한테 장난을 쳐도,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냥 거슬리지 않는 거죠. 장난을 쳐도. 보통 기분 나쁜 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하는 것은 기분 나쁘지 않아. 그게 뭐야? 다른 말로 거슬리지 않는다. 거스름이 없다. 그래서 그걸 막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역한 친구란 뜻이에요. 막역한 친구, 즉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속뜻이 뭐냐? 허물 없이 아주 친한 친구. 그러니 거스름이 없으니까 서로 거슬리지 않는 거야. 나의 단점도 거스름 없이 허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나 친구는 나의 단점을 비난하지 않으니까 나의 단점을 이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친구인 거죠. 서로 그것을 거슬려 하지 않고. 그래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서로의 그 단점도 충분히 보여주고 서로 그런 단점은 거슬려 하지 않고 그런 사이가 바로 막역한 사이다. 허물 없는 친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막역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역지 외에 이제 유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이거는 유래를 뭐 읽지 않아도 이렇게 선생님의 명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유래는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설명, 유래를 설명 안 해도 겉뜻속뜻 이해하는데 충분할 거라 생각해서 이 유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사성어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기지우. 네, 그렇죠. 그럼 한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몸기. 이건 몸기자지만 한문에서는 이거는 1인칭 한자예요. 1인칭. 나를 이면은 1인칭입니다. 1인칭. 그 다음에 지, 몸, 어조사지. 그 다음에 버두. 그러면 여기서 직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네요. 지, 여기서는 나잖아. 나를 알아주다. 직이는 나를 알아주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를 알아준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잘 알아준다. 아까 막역하다, 막역한 친구와도 비슷한 거예요. 단점이 있지만 이해해준다는 거잖아. 이건 나를 알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친구라는 의미. 이거는 좀 유래를 알아야 돼요. 직이지우는 어떤 이야기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옛날에 배가와 종작이 서로 친구 경로입니다. 서로 배가는 어떤 사람이냐?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냐? 거문고 연주가. 그다음에 종작이는 뭐 그냥 배가 친구인데 배가의 음악을 이해해주는 친구야. 그래서 이 종작에는 배가가 음악만 듣고 아 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산을 생각하고 거문고를 연주하면 이 종작에는 그 연주만 듣고도 아저 새끼가 산을 생각하고 있구나. 아또이 배가가 물을 연주하고 연주하면 그 음악만 듣고 종작에는 아 쟤가 물을 생각하고 있구나 무슨 생각하는지 음악만 듣고 잘 이해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배가는 나의 음악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가 너무 좋은 거지. 자기의 능력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잖아. 종작이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배가 입장에선 나의 음악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종작이가 사람이 없으니까 거문고 연주할 맛이 안 나죠. 나의 음악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아, 내가 거문고 연주에서 뭐 하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거문고 줄을 끊어버리고 거문고 연주를 그다음부터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있어. 배가가 거문고 줄을 끊었다. 그래서 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어요. 거문고 연주를 끊었다. 그래서 이 배가절열이라는 고사와 관련해서 나온 고사성어죠. 입장에서는 나를 제일 잘 알아주는 친구가 바로 종작이. 이 종작이가 직이였던 건데 나의 음악을 가장 잘 종작이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음악을 알아준다. 그래서 기와 비슷한 뜻으로 바로 음이라는 성어도 있습니다. 알지 소리음. 그래서 이 지음도 바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지음도 친구, 또 뭐도 친구, 직이도 친구. 그래서 직이 알아주는 친구고요. 음도 친구, 나를 알아주는 친구. 또 직이지우를 두 글자로 지. 그래서 이 직이지우에서는 기라는 말도 알아두고, 지음이라는 말도 알아두고, 또 가절현이라는 고사성어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잘 알아주는 친구,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 그게 뭐다? 직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설명한 유래를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그림도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와 관련된 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수. 자, 그럼 한자를 알아볼까요? 물수, 물고기, 어조사, 지, 사길, 교. 자, 그러면 수어, 지, 교 한번 거뜻 알아볼까요?
그 뜻은 바로 수 물고기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란 뜻이야. 물과 물고기의 사귐. 그럼 물과 물고기의 사귐 뜻이냐? 그 뜻만으로도 속뜻이 이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물과 물고기는 서로 떼어 살 수 없잖아.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 그만큼 서로 필요하다라는 뜻인데 물과 물고기는 물이 굉장히 필요해. 그래서 서로 필요하지는 않대. 그런 사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는 있어요. 매우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임을 속뜻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유성어, 유래도 유명해서 좀 유래를 잘 알아둬야 돼요. 유래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제갈량 이야기입니다. 제갈량을 어떻게 스카우트했는지는 다 알고 있죠. 또 이제 유명한 구사성어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량을 스카우트하려고 초가집을 세 번이나 찾아간 게 바로 삼고초려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카우트까진 잘했는데 이 스카우트를 하고 막 유비가 제갈량을 이뻐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도원결의를 통해서 맺은 이 의형제, 유비의 의형제 둘이 누구였죠? 바로 관우와 장비지. 이 관우와 장비는 이게 못 맞다는 거야. 유비가 제갈량만 이뻐하는 게. 그러니까 유비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갈등하고 서로 통합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장비와 관우가 이 제갈량을 시기 질투하고 아니꼽게 생각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렸던 거지. 그래서 유비가 관우와 이제 장비를 따로 불러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원결의를 맺었냐. 통일을 위한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도원결의도 했지 않겠냐. 그래서 통일이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셋만으로는 안 되고 이 제갈량이 꼭 필요해. 그래야 이 꼭 필요한 인재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책사 임무를 맞은 제갈량을 잘 따라주지 않으면 되겠냐. 내가 대학을 이루기 위해서 제갈량 꼭 필요한 존재.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야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못 살지. 나에게는 이 제갈량이 물과 같은 존재여서 이 제갈량이 없으면 나는 대원 못 일어나. 그래서 나와 제갈량은 물과 물고기처럼 뛰어날 수 없는 꼭 필요한 사이야. 그러니까 잘 지내 라고 하면서 수어지교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래니까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필요한 꼭 떨어져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이를 바로 수어지교라고 합니다. 수어지교에 대해 알아봤고요. 수어지교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을 써놓은 이제 블로그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람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